오성식의 이럴 땐 영어로. 비행기 이제 이렇게 딱 타고 가다 보면은 좀 피곤하면은 의자를 어떻게 하죠? 뒤로 젖히고 네. 이렇게 좀 누운 상태가 되게 누운 상태가 되죠? 예. 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죠? 자죠. 네, 자지요. 눈을 감고 자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의자를 이렇게 젖힐 때는 뒤에 사람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그것이 신사숙녀가 할 수 있는 좋은 예법이에요. 그렇죠? 특히 저 밥 먹고 있을 때 뒤에 그 왜 의자 뒤에 보면 그 왜 저 네, 테이블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맞죠? 네. 타봤구나 비행기. 네, 맞아요. 그랬을 때 의자를 이렇게 뒤로 젖히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 하는 얘기입니다. 뭐 꼭 비행기뿐만 아니라 뭐 기차도 그렇고 의자 뒤로 젖힐 때요. 네, 제가 의자를 뒤로 좀 젖혀도 될까요? 하는 말. Can I get my seat back? Somebody took your seat and you want it back? 누가 저 본인의 의자를 가지고 도망갔습니까? 그래서 그 의자를 되돌려받고 싶다 그런 얘기인가요? Get it back 하면은 나는 되돌려서 찾고 싶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의자 좀 뒤로 젖혀도 될까요? 안 되면은 제스처를 써서라도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May I my chair lean back? Oh, it's close. 예, 저분은요 그 정확한 답은 잘 못하지만 거의 close. 비슷한 쪽은 거의 네. 아 영어 잘하고 있어요. 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의자 좀 뒤로 젖혀도 될까요? Would you mind I pulling my chair back? 아,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죠? 그 얘기 맞죠? 저 얘기 맞죠? 다시 한번 세대하게. 저 영어 잘하는지 확인 좀 해줘요. 네.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저 무슨 얘기예요? 오케이. Okay. 아. 네. 예? 저 무슨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의자를 뒤로 제껴도 내가 제껴도 괜찮겠냐고요. 뭐라고 그랬어요? 예?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죠. 뭐라고 그랬는데? 저요? 아니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영어로. 영어로요? 제가요? 아니. 아니 당신이 안 얘기해. 아, 의자 뒤로 제껴도 괜찮겠어. 아니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니까. 영어로요? 네. 아니 지금 좀 앤 브라운이 뭐라고 그랬냐고요. 시작! 앤 브라운이 지금 Do you mind if I put my chair back? Not at all. 어 잘했어요. 그래도 야 머리 좋으시다. 그죠?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저 소리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네. Do you mind if I put the chair back? Yeah, okay. 상당히 잘했어요. Do you mind if I put the chair back? 예, 좀요. 발을 얘기할 때는요. 좀 이렇게 좀 멋있게 분위기 있게 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본인이 얘기한 것은 야. 네. 있잖아 의자를 뒤로 좀 잡겨봤니? 조금 이럴 때는 자 손님 자 의자 좀 뒤로 좀 제껴도 되겠습니까? 근데 이거 영어 할 때요 이렇게 또 하면은 안 돼요. 또 제가 지금 우리말로는 괜찮 분위기가 있죠. 아 손님 제가 의자 좀 뒤로 젖혀도 될까요? 이게 좋은데 영어로 이야기할 때 excuse me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이렇게 너무 고고는 아닙니다. 영어에 맞는 그 분위기로 하셔야 됩니다. 잘 보십시오.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Excuse me,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Excuse me, do you mind if I put my seat back? 네, 잘했습니다. 의자 좀 뒤로 좀 젖혀도 되겠습니까? 다른 말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Do you mind if I lean back? Do you mind if I lean back? Do you mind if I lean back? Lean이 뭐죠? 기대. 네, 그러니까 내가 뒤로 좀 이렇게 기대도 되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